준비됐어? 간만에 찾아온 승아. 01. 여러 가지 순열의 수능문법이에요. 012.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열하겠대요. 다섯 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할 거고, 0, 1, 2, 3개가 있는 상태에서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대요. 만약에 가 조건만 있었잖아요? 가 조건만 있었으면 되게 쉽죠. 이렇게 중복 허용의 밑줄 치고, 그러니까 그냥 가 조건만 있었으면 답은 0 빼고 1, 2 이게 됐을 거예요. 그죠? 0을 빼고 나열해야 되니까. 근데 지금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지 같은 조건이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1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진 거니까 1로 기준을 나누는 거야. 근데 이거를 혹시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밑에 예를 들어라고 나와있지? 예를 들어 20200이라고 하면은 얘는 1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만족하는 숫자. 오케이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지? 그리고 1, 2, 2, 0, 1. 뭐 이렇게 해갖고, 이해했니? 친구들아? 이러고 있는 거야. 그지? 1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니까. 근데 1, 1, 0, 2, 0은 1끼리 이웃했으니까 탈락. 이렇게 된다는 거를 예를 들어라고 설명해 준 거고, 혹시나 이해 못할까봐.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, 얘가 없었더라면, 그냥 이게 답이잖아.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다고? 1 때문에. 그래서 1로 조건을 세우는 게 제일 무난해. 뭘로 조건을 나눈다고? 1로. 1이 하나도 없을 때. 1의 개수가 몇 개? 0개일 때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냥 세우면 돼. 나열해볼까요? 1이 없어. 그럼 0하고 2만 있는 거잖아. 그럼 1. 이렇게 될 거야. 너무 쉽잖아. 이번에 1이 몇 개라고 해볼까? 아, 뭔가 좀 저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, 1이 한 개가. 1, 1 이렇게 돼 있으니까. 1이 한 개야? 그래서 1이 한 개라고 하면은 자,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1이 여기 있을 때랑 띵띵띵띵이 있을 때랑 좀 헷갈리는 거야. 맞지? 맞지? 그래서 1이 여기 있을 때랑 또 나눠. 1이 아닌 2가 들어왔을 때 이거밖에 없잖아. 1을 다 썼다. 그럼 결국에서 몇 개야 여기는? 2에? 4제곱개야. 왜냐면 0하고 2로만. 암산했어? 1 들어가야 되지. 그래서 이거 1의 위치야. 몇 개 중에 하나? 4개 중에 하나. 들어와. 됐지? 그럼 여기는 1 빼고 아무거나 다 얻어 되니까 뭐야? 이렇게. 1이 몇 개 있다고 해볼까? 3개 있다. 야, 왜 3개야 도대체 다음아. 2개 있다고 해볼까? 이렇게 되는 거죠. 1이 2개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5자리를 만드는데 됐죠? 여기에 지금 내가 말한 게 여기에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다고. 1이 2개 있잖아. 근데 1, 1 이렇게 하면 망하지. 그래서 1의 위치는 몇 개야?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. 이게 뭐의 위치라고? 1의 위치라고. 1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, 둘, 셋 중에 하나야. 그래서 여기다 넣어. 공감했어요? 그러면은 1은 들어갔고 이제 1은 못 써. 0하고 2만 써야 돼. 두 개 다 썼으니까. 그래서 0하고 2만 쓰는 2, 2, 2. 2의 3제곱이 쉽잖아. 이렇게. 여긴 1이 들어가야 되잖아. 이런 거 그냥 손가락으로 세면 돼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. 1 두 개가. 1, 2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이웃했으니까. 이렇게 들어가는가, 이렇게 들어가는가, 이렇게 들어가는가. 그렇지? 몇 개 있어? 어? 3개. 이게 1의 위치야.
이렇게 써. 여기 나머지 숫자 0하고 2 나누라는 거. 응. 생각보다 괜찮네요. 이렇게 하면 되지. 1이 몇 개? 4개. 야, 왜 이렇게 숫자를 정리 하는 거야? 미쳐 모르겠네 나 진짜 나한테. 어? 3개. 와. 1이 3개인데 이거밖에 없어. 불가능해. 안 돼, 그치? 어떻게든 이웃도 하게 돼. 그래서 없지. 이렇게 되는 순간 1이 4개인 경우는 할 필요 있다 없다? 없다. 끝난 거야 이제. 0하고 2, 0하고 2 몇 개야? 오! 정신 차려 다음아. 나 미쳤나봐. 이렇게 될 거야. 그래 알았죠. 답 빨리 답은 너가 내. 나 답은 빨리 너가 내. 답 있나 봐. 나 지금 방금 전에 멘붕 왔어. 와, 씨.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이게 일치가 안 되네. 답이 없어? 이래저래 나오면 이래저래. 어? 박사, 백사야 맞아. 이래저리만 더 하려고 했다, 나. 회사님 빨리.